오늘은 당나라 이야기에 대해서 할 차례인데요. 이제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위진 시대 이전에는 이제 문화로서의 이야기 있었고 이제 위진 시대부터 이야기 형성이 되는데 당나라 때 와서 이야기에 있어서 중요한 축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삼교라고 그래서 유교, 불교, 도교 있는데 오늘은 이제 또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보는데 불교와 도교가 뭐 이렇게 시라든지 그림에 있어서 어떤 예술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나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술의 성취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왕유라는 사람인데요. 왕유는 시인이기도 하고 또 화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산소화는 왕유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인데 왕유는 혹시 이제 저번에 서한 갔다 오셨죠, 그죠? 사마천 때문에 가신 것 같은데 그 서한은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행 답사를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진시황으로 초점을 두면 백마용갱을 보는 거고 또는 당나라를 현종과 양기비 사적을 보려면 이제 야청지라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공항에서 아주 가까운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몇년 전에 발굴이 됐어요. 진시황은 1.1대1이거든요. 그 있는 백마용갱이 1대1이 아니고 사람 실제 척수보다 좀 커요. 그런데 그 공항, 국제공항 근처에 한나라 때 무덤이 발견됐는데 그거는 적게 해놓은 게 있어. 아주 적게. 백마용갱하고 비슷한 여러 가지 도형들이 발견이 됐는데 그 양릉 거기는 이제 작게. 그래서 이제 백마용갱만 아시는데 요즘은 이제 양릉도 사람들이 이제 자주 가는 거고 사마천 쪽인데 그다음에 약간 교외에 있는데 한나라 무제의 무덤이 또 유명해요. 네, 무령이라고 하는 데 가셔도 되고 또 왕유의 자치와 관련해서는 종남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종남산에 가면 종남산에서 망천이라는 월림의 별장을 짓고 생활해서 그거를 그림을 그리기도 한 것이 이제 산수의 시작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 사람이 진품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다 이제 후대 사람이 모호하거나 방한 작품으로 이게 왕유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자취를 엿볼 수 있는 건몇 점이 전하기는 합니다만, 당나라에 왕유의 진품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되게 이제 전해지는 것 중에 많은 것들이 이제 원나라 이후에 많은 작품들이 조금은 진품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명청은 이제 그렇게 역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좀 다수 전해지는 편이죠. 그런데 그 앞에는 극소수가 있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진품을 찾아내서 감정을 받아서 이게 누구의 진품이다 그러면 그죠? 이 값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유라고 하는 사람이 시와 그림에 있어서 의경이라든지 예술을 어떤 그 이전에 오는 시와 그림과 다른 만들어내서 아주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인데요. 그럼 그렇게 왕유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에 있어서 시와 예술의 그림의 세계에 있어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성화를 시켰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뭘까를 찾아보면 뭐라는 거죠? 선경인데 선이면은 유월도 중에서 어디랑 가까운 것 같아요? 도지에 예. 도랑 불교랑 이렇게 가까운 그두 개가 이제 모여있는 맥락인데 이제 그때 왕유의 삶을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470페이지에 보면요 제가 이제 읽으면 조용히 지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겠는가 가시 살인문도 낮에도 걸어두는 걸 낮에는 보통 열어둬야 되는데 낮에도 걸어둔다라든지 사람이 별로 안 좋다 이건 저거죠. 그 다음에 동쪽 언덕에는 온통 봄날의 풀빛인데 한스럽고 서글프고 한스러워 살인문을 닫는다라고
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출입문 이미 닫힌 사방 고요하고, 서산에 지는 해는 가을빛을 비춘다. 또는 뭐, 먼 산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어디선가 말소리 들린다. 석양은 깊은 숲에 스며들며 다시 푸른 이끼를 비춘다라는 거니까, 여기 보면 사람의 자취라든지 떠들썩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느끼지 않죠, 그죠? 왁작지껄하고 막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만나서 인사하고 이런 이야기, 그런 연상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폐문이라 그래서 문을 걸어 담그고, 그러면 문을 걸어 담그면 누구한테로 집중하는 거예요? 나한테로, 나의 세계 속으로, 나의 세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게 처음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이제 선진 시대 때부터 논어의 18편에서부터 피세라고 하는 개념은 이미 나와요. 언현이라고 그래서 세상이 위험하니까 자기의 어떤 생명을 돌보기 위해서 세상에 한 걸음 비껴나는 피세라고 하는 사고는 있었지만, 이거랑 이제 왕유의 폐문이라고 하는 거는 좀 성격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제 뭐냐면 피세라고 하는 거는 언현이어서 숨고 드러나는 건데, 그게 상황에 따라서 늘 피세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 피세한다면, 피세할 만한 상황이 해제되면 세상에 출세하러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피세가 영원한 피세가 아니라 피세와 출세 사이에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인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면, 이때 왕유가 말하는 문을 걸어 잠근다라고 하는 것은 밤에만 문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고 낮에도 문을 걸어 잠근다라고 이렇게 첫 번에 돼 있지 않습니까? 가시살문 낮에도 걸어둔다. 그러니까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거나 교제하려고 하는, 이제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활력을 얻거나, 논어에도 보면 제일 첫 구절 다음에 유붕 자 원방 내 불력 약호와, 사람이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환대하고 반긴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그런 정조랑은 상당히 다른 정조가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왕유의 시에 드러나는 경계를 이제 선경이라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비유를 하면 이제 동호연명의 핵심은 그렇게 언급을 했지만 육아에서 말하는 사랑의 마음이 이제 밑바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공도의 24품에 나타나는 것은 육아에서 실현해야 될 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반면에, 왕유에서는 이제 이 선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뒷받침되어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472페이지인데, 472페이지에 나오는 거는 강간설제도라는 건데, 이제 눈이 내렸다가 눈이 그친 장면을 그린 장면인데요. 책에 있는 그림은 요 부분만, 이게 부분도예요. 요 부분만 잘라서 책에 수록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보면 그 왕유가 그린 그림의 특징을 알기가 어려울 듯 해서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다른 그림을 구했더니, 이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이 부분은 아주 일부분이잖아. 여기 이제 집이 있죠, 그죠? 집이 있고 여기 사람이 이제 자취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이 핵심이죠. 이 부분이 왜 핵심이냐 그러면, 이전의 그림은 뭐에 포인트가 있냐 그러면, 뭐에 포인트가 있을까요? 채워 넣는 것, 많이 그리려고 하는 게, 기록을 해야 되니까, 채워 넣고 이러는 거니까, 그린 그림에서는 그림에서 뭘 비워둔다는 사고를 할 수가 없지요, 그죠? 비워두면 뭔가 그리지 않은, 다 그리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왕유가 이런 수묵화 산소화의 선구자 비조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강인데 가운데 양옆에는 산을 그려서 산에도 보면 눈이 덮여 있으니까 많은 나무라든지 풀이 아주 다양하게 그려지는 않잖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경에는 이걸 강이라고 하는 걸 배치를 해서 이거를 요 부분을 전부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이러는 그림이 이전의 그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 그러니까 이 비어 있는 게 다 그리지 않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비어 있음으로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어디다 견줄 수 있냐 그러면 여러분 저 그 한국일보 건물 아시죠? 지금 트윈타워가 돼 있는 거. 그 앞에 건물이 이제 송현동 아시죠? 그 앞에가 이렇게 약간 언덕으로 돼 있어요. 종로경찰서에서 이렇게. 그래서 송현이에요. 소나무 언덕. 소나무 언덕. 그 밑에 일본 문화관, 지금 이제 일본 문화관은 없었는데, 일본 문화관 다음에, 흥선대원군이 있었던 곳을 뭐라 그러죠? 그게 구름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쳐다보면, 율곡 터널에서 이쪽으로 오면 상당히 약간 이렇게 우르막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내게 이제 1930년대 도시 정비를 하면서 좀 바꾼 모양인데, 이게 현이라고 하는 거는 평지보다 조금 높은 것을 현이라고 해요. 언덕 현자. 그래서 그 강화문도 원래 이렇게 있어요. 강화문들은 빨간, 그래서 황현이라고 해요. 황현. 그래서 다 그 지명들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뭐 주인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다가 대한항공까지 갔다가 서울시랑 바트에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했는데, 그걸 이제 사람들이 뭔가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열린 공간으로 송현동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텅 비어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건물을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도시의 금사라기 땅을 이렇게 비워놓는 것 자체가 또 사람들한테 의미로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얼마까지 비어 있을지는 모르는데, 예, 처음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건물을 세워야 돼. 이렇게만 생각했다가, 비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주는 의미를 이제 새롭게 이제 깨닫게 된 게 지금 송현동 열린 광장인데요. 앞으로 그 운명이 얼마까지 갈지는 모르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비워버리는 것이 이전에 빼곡하게 그리고 채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림에서 이렇게 중경에서 강에 뭐 이해가 가잖아요. 강이라고 하는 데에서 뭔가 그릴 수가 없어요. 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릴 수가 없어요. 강 자체를 그리는 건 비워두는 거니까. 그리고 또 눈을 더 덮어버렸으니까 그 위에 있는 풀을 갖다가 이렇게 그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그런 측면에서 이 비어있는 곳의 의미, 비어있는 곳이 오히려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자극하고 생각을 풍부하게 해서 그림이라고 하는 세계 속으로 끌어가는 뭔가 원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이걸 뭐 왕유의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왕유의 이제 진품은 아니고 왕유의 작품으로 전해지는 이제 그런 작품이고, 이로 인해서 왕유가 수묵화랑 산소화 또는 뭐 서정시의 이제 시조라고 알려지게 됩니다. 필사본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그 어떤 유명한 작가가 있으면 그 섭작하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그림을 그려요. 그럴 때 이제 아주 초보 사람이 그린 게 아니라 저것도 웬만큼 잘 그리는 사람이 그래서 그림 앞에 모라고 하는 글자가 붙으면 그걸 모델로 해서 똑같지는 않지만 그 작품의 그림의 제재를 받아서 그렸다 이런 뜻이고, 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방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그렸다라는 뜻이고, 또 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화가인지 아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으로 그 사람이 그렸다라고 말이 전해진다 이런 맥락이죠. 그런데 꼭지가 없고 그냥 사람 이름만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진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왕유의 작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저런 전체적인 분위기 맥락에서 왕유가 저런 식으로 그려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를 보면요, 중년의 잠옷 선도를 좋아했고, 만년의 종남산, 서안에서 좀 떨어져 있는 곳인데, 종남산 기석에 집을 지었네. 이게 이제 망천장이라고 하는 집인데요. 흥이 나면 홀로 나서니, 그러니까 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출세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상도 아니고,
그냥 내 흥이에요. 흥. 내가 흥이 일으면 한번 나가볼까? 바깥에 한번 나가봐야지. 이런 흥이 일면 홀로 나서 누가 불러서 같이 떼거리를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혼자 나가면 혼자 나가고 좋은 일은 조용히 혼자서 알 뿐. 뭐 홍보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냥 빙그레 그냥 혼자 보고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 물 닿는 곳까지 걷기도 하고 걸어가다가 또 앉아서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을 바라본다.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걷다가 어디까지 가볼까 하다가 계곡의 물이 끝나는 데까지 올라가고 또 구름도 또 이렇게 지나가면 구름도 쳐다보고 구름이 좋은 장난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또는 우연히 숲속을 걷다가 노인을 만나면 그냥 둘이서 또 할 일 없는 이야기 담소를 나누면서 돌아올 줄 모른다. 돌아올 줄 모른다는 것은 꼭 해야 될 것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뭔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매여서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 시에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사회적인 명분이거나 어떤 가치 이런 것이 아니고 내 스스로를 움직이는 힘에 대해서 움직이고 남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죠? 그냥 내가 좋다는 거죠. 내가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내라고 하는 것은 왕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될 수 있는 그죠? 다른 사람도 왕유의 이런 심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시인으로서도 이제 왕유가 아주 높이 평가를 받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는 게 이전에 한나라든지 그 이전에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목적, 이해, 가치, 이상 이런 게 사람을 움직여요, 사람을.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어떤 다른 대외적인 게 아니라 오로지 나의 흥이 돌아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뭔가 꿈틀꿈틀거리는 게, 꿈틀꿈틀거리는 게 그게 사람을 이끌어서 움직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전에는 이렇게 약간 풍경을 보고 자기 흥이 일어서 어떤 이게 있다 없다가 아니라 이전의 시들은 이제 궁중시들인데 궁중시들은 어떤 시냐 그러면 이제 사랑, 배반, 질투 이런 시들 그러니까 그 왜 당시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제 서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서사시, 서정시라고 말하잖아요.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인 사건, 영웅 이야기 이런 이야기라고 한다면 서정시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감성을 노래하는 건데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거는 시인이 내 바깥에 있는 다른 가치가 나를 전혀 움직이지를 그게 무슨 세계예요? 나만의 세계다. 이 세계를 찾아냈다. 이 세계를 나의 세계. 내가 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누가 뭐 하자고 그러면 뭐 그 친구 따라서 선뜻 나서기도 하지만 뭔가가 움직이기에 싫은 게 있으면 다음에 그러지 무조건 사람 따라 나가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할 때 뭘 하고 말고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할 수 있는 거냐 동할 수 없는 거냐라고 하는 나의 개인화된 그런 감흥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시에 나타나는 것이고 또 그 좋아하는 것이 다 좋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인 이야기, 자연 이야기를 하면 다 좋아하고 선망하는 이야기를 여기는 다 좋아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건데 그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 왕유의 시를 통해서 다른 나라는 사람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노래들로 이제 이 노래를 하는 방식이 바뀐다. 그러면 이 시를 보면 뭐 우연히 숲속의 노인을 만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면
뭐 신선이거나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목적성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담소하느라 그냥 이야기 나누거나 집으로 돌아온다는 뭔가 해야 된다는 생각, 뭔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다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시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내가 상에 모여서 만나서 그 노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또 힘 빠지면 돌아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유자적하고 그렇죠. 뭔가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로움 이런 게 이제 이런 시에서 드러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설명이 잘 돼야 되는데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이제 그 다음에 477페이지로 가서 그래서 이런 왕유의 시를 읽으면 은, 진, 의, 장이라고 하는 건데 은, 진이라고 하는 건 뭐죠? 시라고 하는 거는 끝이 있잖아요. 시라고 하는 거는 끝이 났지만 그 다음 뭐죠? 의장이라고 하는 거는 뜻이 이럴 때는 이제 자라나다 이 뜻이죠. 뜻이 계속 자라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아까 그런 왕유의 시를 보면 이제 이렇게 비추어보면 이게 좋다라고 그랬다가 나를 비추어보면 나는 시간의 스케줄이라든지 내가 아닌 이미 설계된 틀 속에서 맞춰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나랑 왕유가 말하는 유의자적함을 이렇게 이제 옆에 갖다니 놓고 비춰놓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다시 묻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자기한테로 질문이 돌아오게 되죠. 그럼 이제 거기에서 결말은 어디로 나갈지는 열려 있는 거죠. 열려 있는 건데 뭐 왕유를 추종해서 왕유의 세계로 갈지 아니면 한 번쯤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지라고 하는 건 모르지만 이제 왕유의 시를 보면서 1분 1초를 스케줄에 따라서 막 바쁘게 움직이는 나랑 그 시에서 드러나는 왕유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4시 20분에 끝나잖아요. 남성분은 좀 다르겠 남성분 그러니까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은 좀 다르겠지만 여성분하고는 완전히 시간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여성분은 4시 20분 되면 걸음을 빨리 해야 돼요. 왜 그렇죠? 밥하러 가야 되니까. 왜냐하면 6시 퇴근하고 땅 돌아오고 6시 반이라고 쳐 7시라고 쳐 밥이라고 하는 게 뚝딱 마술이 아니니까 집에 돌아가면 4시 반이나 5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1시간을 준비해서 해야 이제 7시나 되면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자분은 수업이 끝났으니까 홀가분하니까 어디 가서 한잔하고 가. 그러니까 4시 20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서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여성분이 이제 이 왕유의 시를 읽으면 내가 뭐 하지? 내가 밥순인가? 내가 벌써 3, 40년간을 이렇게 살아야 했는데 얼마 동안 계속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오늘은 밥 안 해. 때려치워. 그러면서 집에서 짜장면 사 먹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를 왕유의 시는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말하지는 않지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과 왕유에서 읊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이제 맞세우는 거죠. 그죠? 맞세워보면, 거기에서 물론 이제, 가족의 건강, 이런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얘들 귀찮아도 해야지, 이렇게 다독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산 40년 동안 매너리즘이라든지 막 밥을 실컷 해줬는데도 오면 밥 투정하고 밥 안 먹는 사람 또 있잖아요. 간혹.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면 이게 내가 왜 하지라는 생각이 또, 말은 못하지만 이렇게 확 치밀어 오르잖아요. 그런 것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을 겪다 보면 이 왕유의 시를 보면 사람을 많이 흔들어 놓는 거죠. 야 이게 내가 뭐하지?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의 시들은 뭐 인간의 갈등, 대립 그러면 뭐 분노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사나 보다. 나랑 이 감정이입이 안 돼요. 저 동네는 저렇게 사나 보다. 저 동네는 저렇게 사람이 사나 보다. 이러는 거지만 왕유의 시 같은 이런
이백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런 시를 보면 장진주라든지 뭐 술 이야기를 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냥 그 시 속에 내가 이렇게 풍덩 한 발을 담그게 되는 나를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시어를 쫓아가면서 내가 그 속에 빠져버리는 세계. 그러니까 시가 만든 세계가 있는 거죠. 시가 새로운 세계를 만들었고 내가 그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림이 현실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 그게 이제 예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하고 저번에 두 번, 2주에 걸쳐서. 그러니까 시가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나하고 막연한 거리감으로 엄존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시로서 그림이 그림으로서 현실과 다른 내가 처해져 있는 조건과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내가 그 세계 속에 이렇게 젖어 들어가는 현실과 다른 물론 또 거기서 빠져놓으면 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우리 나이 들면 아 그 무릎 아파라고 이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는 노화로 인해서 겪는 몸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떨쳐버리잖아요. 그런 걸 의식하지 않잖아요. 그런 세계들을 이제 이런 왕유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창조해냈다. 그렇죠. 그래서 시를 보면 시어는 끝났지만 시의 말은 끝났지만 시에서 읊고자 하는 또 시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끝난 것이 아니라 무럭무럭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으면 극장 같은데, 그죠? 음악 연주회 같으면 여운에 따라서 이렇게 끝나면 허리를 고추 세워서 일어나서 나와야 되는데, 의자에 몸을 깊숙이 이렇게 받고, 계속 좀 더 앉아 있다가 집에 안 가고 뭐해? 그러면,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깨어나는 다른 세계로 현실로 이렇게 넘어오는 듯한 이런 체험들을 말하는 것은 영화를 보는 내내, 뭐 그림을 보는 내내, 음악을 듣는 내내, 음악이라는 세계, 노래라는 세계, 영화라는 세계 속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작품, 그런 세계를 이제 창출해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산수화라고 말할 때 이 시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게 그러면 그림이라고 한다면 방금 말했듯이 그림을 보고 나면 그냥 다큐멘터리를 본다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아, 저 때는 저랬나 보다잖아요. 저 때는 저랬나 보다. 이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순부카랑 산수어를 보게 되면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그림 속에 사람이 빠져들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때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러면 형사랑 체부와 그에 대비해서 기운이랑 형사지외인데 형사는 뭐죠? 그렇죠. 비슷하게 그냥 대충 닮게 그린다는 뜻이고 이 체부라고 하는 것은 채색, 그림을 색채를 감을 더 부여해서 이러는 거죠. 이런 게 이전의 그림이란 이전의 그림 이런 정도의 그림이었다면 일종의 이제 기록화라든지 이런 거죠. 그런데 이 산수화가 나온 시점에서 그림이 추구해야 될 또는 그림이 구현해야 될 대상은 기운이라든지 형사지외 모습 닮은 그 바깥의 것을 그려서 그림의 세계죠. 이 형사지외라고 하는 게 이 바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깥의 그림의 세계, 이 그림의 세계. 그다음에 이제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파리하게 나무를 그렸지만 그 나무에서 뭔가를 느껴지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냥. 어린아이가 그린 그림이면 보고 잘 그렸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눈을 돌리는데 어떻다는 거죠. 그 그림이 나를 다시 잡아 끌어서 다시 그 그림으로 향하게 만드는 또는 그 청에서 그림을 보고 이미 저까지 나갔는데 다시 한 번 더 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죽은 거잖아요. 데드한 거잖아요. 그림에 그린 것 자체가 살아있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물질이니까. 그림의 소재가 되는 소재를 그린 것은 그 물질로 그린 거잖아요. 물질로 그렸으니까 그 자체는 데드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갓
물질로 그렸지만 보는 사람한테 뭐가 느껴지게 그렸다는 거죠? 기운. 기운이 느껴지게 그렸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 봐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애기. 여러분 지나가는데 여러분하고 손주도 아니고 사돈팔촌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도 아닌데 여러분 지나가는데 애기 있으면 괜히 말 걸잖아요. 애가 웃으면 여러분들 하여 뭔가 말을 걸어야 되겠다. 빚을 진 듯한. 심한 경우는 돈까지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잖아요. 그죠? 아, 예쁘다고 그러면서 막 인사하고 이렇게 대꾸하고 그러면 뭐 지 부모한테 용돈도 주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 애를 보는 순간에 그 애가 나의 애가 아니다라든지 애와 나 사이의 어떤 거리라고 하는 게 싹 사라져 버리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있잖아요. 그죠?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력 자체가 나 앞에 눈에 대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막 살아서 움직이는 애가 그냥 눈앞에 확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게 길 가다 만난 애도 아니고, 그죠? 누구의 뭐 나의 손주도 아니고, 내가 아는 사람의 손주도 아니고, 그런 것들은 주변에서 전부 다 물러나가요. 페이드 아웃이라고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냥 애가 아장아장 걸으면서 뭔가 팔짝팔짝 뛰면서 하는 그 살아있는 느낌. 특히 여러분들 나이가 드시면 나랑 아이랑 대비되잖아요. 내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하는 생각과 아이의 그 미래랑 한참 남아있는 것에 대한 생명력. 이런 게 대비돼가지고 반갑게 그지? 없죠. 그죠? 그런 아이가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소와 다른 모습. 여러분 길 갈 때 무뚝뚝하게 걷다가도 인상을 쫙 펴가지고 아이의 얼굴에 비슷하게 이렇게 미소를 짓거나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아이한테 다가가야 되니까 무섭게 다가오면 안 되잖아요. 호의적으로 얼굴을 펴거나 이렇게 만드는 힘이 아이에게 있는 거죠. 아이에게. 예, 그림도 그 자체로는 데드한 거죠. 절대 살아있다고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보는 사람이 갖도록 그리느냐라는 거죠. 기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으로 뭔가 리듬이 있게 느껴지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낙엽이 있으면 그 낙엽만 그렸으면 낙엽은 이미 그냥 모사한 거지만 그 낙엽이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거고 여러분하고는 갑자기 저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또는 낙엽 하나가 놓이면 아 봄이면 저 뒤에 또 다른 것이 이렇게 파릇파릇 돋아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림에 없는 것을 메꾸면서 같이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도록 그려진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는 거죠? 형사랑 체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기운이 들어있어야 되고 형사지외를 그래. 형사지외. 그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 우리 세한도라든지 이런 그림. 그죠? 그 다음에 윤두서의 자화상 이런 그림들을 보면 보고 있으면 뭔가 말을 나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이런 느낌도 서양화가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478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장원원의 글을 읽으면요. 옛 그림은 비슷한 형체를 모사할 수 있지만 이거죠. 묘사한다는 것은 이거죠. 그죠? 요 형사라든지 체부한다는 뜻이잖아요. 이럴 수 있지만 골기를 숭상했다. 형사 바깥의 그림을 추구하는데 이는 세속의 평범한 사람과 이야기하기 어렵다. 지금의 그림은 비록 형사에 만족할 만하지만 기운이 살아나지 않는다. 기운으로 그림을 추구했는데 형사는 자연이 그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할 때 형사 위주로 그린 그림이랑 형사지 외를 그린 그림을 둘을 이렇게 같이 봤을 때 오른쪽 왼쪽에 두고 봤을 때 전혀 다른 그림으로 여러분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의 기록화와 관련해서 의궤라는 말 들어봤어요. 의궤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죠? 우리가 정조가
화성에 갈 때 그린 장면이라든지 최근에는 또 이건희 컬렉션에서 고종 시대에 신식 군복을 입은 의예가 또 공개가 돼가지고 신문에 나왔던데 그런 그림을 보면 그건 이제 기록하잖아요. 일종의 이제 다큐멘터리잖아요. 필름이잖아요. 이때 사람은 이런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옷을 입었구나. 이런 모습을 하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전달해 주지. 그걸 가지고 감동하고, 그쵸? 눈물을 흘리고. 물론 뭐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은 그럴 수 있지만, 그죠? 그렇게 자아지지는 못하죠. 그냥, 진짜 세밀하게 그렸네. 어떻게 그림 그리면서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었을까?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게 생겼네. 참 신기하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지만, 그 그림을 보고 막 매료돼가지고 그림 속으로 빠져가지고 이거 세계적인 명화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그거는 이제 의견은 기본적으로 어디 초점이 있는 거죠? 형사랑 체부에 초점이 있는 거죠. 체부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또는 어떤 모양으로 길을 따라가느냐라든지 이런 기록을 남기자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사람이 막 살아있는 듯하게 그리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노자 출간도라든지 노자가 세상에 대한 뜻을 마치고 한국관을 넘어서 나는 갈 거야. 내가 이 세계에서 역할은 끝났어. 라고 하면서 소를 타고 가기도 하고 말을 타고 가기도 하는데 그 소나 말이 살이 쪘을까요? 안 쪘을까요? 빼빼 말랐어요. 어떤 그림을 보면 그러면 이제 보는 순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저기 갈 수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노자의 뜻은 이미 여기를 떠나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지만 근데 지가 신이 아닌 이상은 노새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이고 이동하는 수단이잖아요. 들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소를 보면 이제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그림 자체가 계속 얼마나 갈 수 있을까? 그럼 자기가 끝나는 거에 대해서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씩 그림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내가 누차 말씀드리면 그림이든 시든 한번 썩 읽거나 그림을 훅 보고 지나가시면 그림이라든지 시가 여러분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이렇게 놓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붙들어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가면 빨리 한번 돌아댕기고 몇 층에 못 봐야지 이렇게 찜 해놔고 그래서 이제 가서 그림이나 이렇게 아트센터에 가서 뭐 도로이거나 그림 같은 거 사서 좀 읽어보고 다시 이제 그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한참 서성거리고 그게 뭘까 이렇게 해서 한 몇 개 쳐다보면 한 시간 가는 거는 뭐 훌쩍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를 주목하면 뭐 우리가 에너지도 신체 에너지도 한계가 있고 다 느낄 수가 없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보는 방식인데 이게 훅 지나가거나 쓱 읽는다고 해서 그 그림이 물론 뭐 천재적인 심미안을 가지고 있으면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러지 않으면 머물러서 그림이 시가 노래가 이렇게 건네는 대화, 뭔가 끄는 힘, 이런 것에 이제 응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핸드폰을 바꿨는데요. 이게 그 끈다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이거 애들이 해주는 그대로 들고 왔더니. 조용히 해.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하는 게 서권기라고 책을 읽은 느낌이 뭔가 기운이 있어야 된다. 뭔가 있어야 식견이 있어야 그걸 그려내지 정확하게 그 자를 대가지고 정확하게 개척해서 그리는 그림에서는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는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은 사인이어야 된다. 사인이 그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뒤로 오면 올수록 예를 들어서 김홍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은 무슨 그림이죠? 풍속화를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김홍도가 가장 먼저 그린 그림은 신선도고 그 다음에 금강산을 가거나 울산 쪽으로 가서 산수화를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김홍도는 산소와 그림도 아주 많이 남아있어요. 전해지는 걸로. 그러면 이제 김홍도는 신분이 사인이 아니고 주민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미 이제 이 당나라보다도 훨씬 뒤잖아요. 그럼 이런 문화적인 소양이 이전에는 당시대까지는 한다면 사인 정도가 돼야 그럴 수 있었지만 이제 명청 가고 조선 정계에서 후기로 가면 중인이라는 사람도 사인에 미치지 않은 그런 식견이 공유되는 세상이 이제 문화적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되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시사를 양반과 사인과 마찬가지로 시사회를 하기도 하고 그림을 가지고 요즘 같으면 일종의 이제 그룹이거나 동인이 되겠죠. 그죠? 자기 집단이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시를 짓기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확산되기 이전에 당나라 사인, 당나라 시대를 말하니까 이제 사인이어야 된다. 그런 세계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불교보다, 아니, 유교보다는 도교랑 불교의 취향이 그림을 비운다든지 어떤 대외적인 목적으로 그림과 시에 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을 촉진하는 데 큰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챕터에 나타 있는 수묵화의 도교와 불교의 영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림이라든지 시가 나올 수 있었던 사상의 근원을 찾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이 시대에 갑자기 그런 사유의 흐름이 다 나타났을까라는 거죠. 찾아보니까 이미 이제 노자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보통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형상화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형사라고 하는 것은 그거에 짝이 되는 그게 대상이 되는 오브제가 되는 게 앞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위대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를 지어야 될지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그죠? 개성 있게. 그러니까 이제 이 당나라 때는 많이 당송까지는 많이 나오진 않은데 명청이라고 되면 유아라는 말을 많이 해요. 유아. 유아가 뭔 말이냐면 오늘날 같으면 개성이라는 뜻이에요. 유아. 응? 유아. 작품에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나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모방하거나 뺏기는 것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사람의 개성을 담아냈다. 이래서 유아라는 말을 이제 명청시대는 아주 많이 써요. 요즘 말로 하면 일종의 이제 개성. 그러니까 그 사람 그림 그리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그림 하면 딱 떠오르는 거. 그 사람 시 하면 떠오르는 거. 그 사람 노래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아내는 데 대해서 아주 관심을, 상투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주 뭐 진절머리를 내고 이제 우리 흔히 이제 클리셰라고 그래, 불후의 클리셰라고 그러는데, 날가 빠진 거, 진보한 거, 여러분 드라마 보다 보면 흔히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고, 하면, 흔히 보다 보면 출생의 비밀이 나오고, 그죠? 뭐, 흔히 뭐 보면 이 탁, 거기에 이렇게 흐름이 반전되면, 아, 또 그거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이제 클리셰가 아니라, 나만의 색깔, 컬러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그 유아라고 하는 말을 명청시대 우리는 앞으로 조금씩 나아갈 텐데, 송원 다음에 이제 명청이잖아요. 그때 이야기할 때 미리 이제 또 유아 명청시대 할 때 안 들어봤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같이, 네, 그러면 이제 집단 망각에. 그 어떤 분은 나 그때 결승했어요. 여태까지 뭐 불교 뭐 무아라든지 비아 이런 말은 많이 쓰는데 그렇죠 그렇죠 유아라는 말은 오늘 정청 써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때 명청시대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예술이라고 하는 걸 똑같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있었던 것을 반복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고 생명력이 없고 사람을 감동을 줄 수 없다. 뭔가 다른 것을 그려내고 뭐 노래를 부르고 글자를 조합해야 된다 라는 이런 의식들을 뭐 아주 강하게 가진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 또 불교 이야기 또는 역대 명학인데요. 470페이지에 보면 음양이 조화하여 만물의 곳곳에 펼쳐져 있다. 이런 현묘한 변화는 말할 수 없으며 신묘한 작업은 홀로 발생한다. 초록이 무럭무럭 자라 꽃이 피는 것은 붉고 푸른색에 기대지 않는다. 하늘에 구름이 떠다니고 눈이 휘날리는 것은 흰 가루로 칠하는 하얀색에 기대지 않는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눈을 그리라 그러면 하얀색을 칠할 수밖에 없는데 그 눈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하얀색으로 똑같아지지 않다. 그걸 어떻게 그렸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하얀색 그 자체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은 푸른색에 기대지 않고도 푸르고 공항은 알록달록한 오색에 기도지 않고도 아름답다. 이 때문에 먹을 잘 활용하면 오색이 갖추어지는데 이를 뜻을 이루어 만족스럽다라는 덕의 뜻이 오색에만 있으면 사물의 형상이 어그러진다. 사람들한테 별로 감동을 주지 못한다 그러는 거. 이게 이제 이율배반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산을 그릴 푸르게 그리려면 푸른 알료를 물감을 써야 되고 눈을 그리려고 하면은 하얀색을 그려야 되는 건 맞죠, 그죠? 그렇지만 그림에서 자아내고자 하는 의미의 세계는 그 재료 그 자체로만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머에 있는 그것으로 어떻게 그리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제 그림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림의 세계. 그러니까 기록하거나 정확하게 그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수묵화라든지 산수화의 세계가 사람을 초대하는 그림의 예술이네. 그림이라는 예술의 세계를 창출하는 거죠. 만들어내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장원은 이제 방금 읽어드렸죠, 그죠? 그 다음에 왕유라고 하는 사람은 480페이지 읽으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재밌어요, 읽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드리는 건데. 공은 또 지척의 작은 화목으로 그린 그림으로 백리의 더 넓은 경치를 묘사한다. 동서남북이 눈앞에 펼쳐지고 춘화초동이 붓것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아무리 백호를 그리거나 뭐 그보다 작은 그림을 그려도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뭐 사진이면 더 그렇잖아요. 사진을 아무리 크게 현상을 한다고 해도 백호처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작지만 그 사진 한 장, 그림 한 장을 통해서 사람을 초대하는 세계는 뭐 100 곱하기 100,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20이라고 하는 그 폭에 제한되지 않고 백리 그 그림에 담지 않은 그 사진에 담겨져 있지 않은 여백이죠. 그림의 액자 틀 바깥에 그거를 사람들이 생각해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액자라든지 그 그림 크기에 딱 갇혀서 끝나버리잖아. 아 이거 하면 끝 이런 거지만 좋은 그림, 좋은 사진 이런 것은 그림은 10 곱하기 10, 뭐 100 곱하기 100이지만 그 바깥에 거, 액자 바깥에 거, 그림의 털 바깥에 있는 세계까지 사람으로 하여금 초대를 하게 만들면 자기가 이렇게 확 펼쳐지는 거죠. 예. 그럴 수 있는 그림. 그 다음에 480페이지 이 구절은 꼭 외워야 되는데요. 소식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유라는 게 왕유라는 사람이 당나라 사람이지만 이후에서도 수묵화와 서정시에 있어서 비조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작의 혼을 불태울 때 아 나는 왕유처럼 해야지라는 이런 레퍼런스가 되거나 모델이 된 사람인데 소시까지는 아마 왕유의 그림을 봤는지 시를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시는 전해질 수 있죠. 그림은 좀 전해지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시중유화, 화중유시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그 안에 시가 있고 시를 읽으면 그 안에 그림이 있다. 이거 아주 유명한 말이고 아주 많이 읽는 거죠. 그러면 시를 읽으면 그냥 문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때 그림을 그린다 그래서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는 뜻이 아니고 오해하지 아시죠 그죠? 상상의 나래를 펼친다 이런 뜻이잖아요. 상상의 나래를 아 그걸 보는 순간에 뭐 자기 어린 시절이건 자기 고난의 시절이건 뭐 사랑스러웠던 시절이건 연애를 했던 시절이든 달콤했던 시절이건 어떤 그런 시절로 이렇게 막 뭉게뭉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게 만들고 또 그림을 보면 그림의 색감, 구도, 제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를 이렇게 읊조리도록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유화 따라 해볼까요? 시중유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 하겠습니다. 두 개로 합니다. 시중유화 화중유시 하나 둘 셋 시중유화 화중유시 그냥 같이 두 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중유화 화중유시 하나 둘 셋 시중유화 화중유시 우리 중국 미학사 했다 그래서 왕유이 소식이 왕유가 쓴 시가 아니고 소식이 왕유의 시와 그림이 얼마나 대단한 경계에 있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썼던 이제 시적인 평가지요. 이게 시중유와 화중유시. 이건 입에 이렇게 제가 숙제를 계속 해드렸잖아요. 저번에도 했던 거. 그죠? 기운 생동, 뭐 상회지, 뭐 이런 말들을 좀 기억, 진유의 미상, 뭐 이런 걸 좀 기억하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또 두 개. 시중유와 화중유시. 이런 구절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의경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가까이 그죠? 좀 더 이해를 하기 쉬워요. 의경이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말들을 말하면서 묻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주면 되죠. 어디 전시회 갔을 때 여러분한테 필이 오는 그림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야 여기 그림인데 뭐 시가 안 들어있어. 이런 걸 소식이 말이야. 왕유 그림을 보고 화중유시라고 그랬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덤덤분이 뿅 가겠죠, 그죠? 이런, 예, 푸른색에 기대지 않고도 푸르고, 봉황은 알록달록한 오색에, 예, 실제로는 푸른색으로 그리고, 봉황은 알록달록한 오색으로 그리죠, 그지? 그리는데,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오색 그 자체에 있지 않고, 산에 푸르름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는 푸른 색상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움이라는 세계가 새롭게 생겨난다라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유가 말하는 것은 지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짧은 글이 여기서는 이제 크기잖아요. 크기 아주 작은 크기 작은 크기의 화폭에 그린 그림으로 백리라고 십리가 4km잖아요 십리가 4km면 백리는 40km잖아요 40km면 뭐 저희 집보다도 더 먼 그런 그림은 있을 수도 없죠. 있을 수도 없지만 아주 작은 그림이 100리 40km에 넘는 광경을 품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이제 옛날에 제가 석도에 여산 감폭도 나중에 한번 보여 주실 기회가 있을 텐데 보면 상경, 중경, 하경이 있는데 하경 중경을 잘라서 막 구름이나 안개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그림에는 중경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들한테는 화면에 뭐가 생기죠? 깊이감이 생기는 거예요. 깊이감이 생겨서 저 뒤에 무한한 이렇게 물이 떨어져서 막 흘러가는 그 장면이 있을 거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림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화가들이 이제 고민을 하죠. 고민을 다양하게 하죠. 사공도 이야기도 있지만 여기 이제 같이 했던 것은 소식이 왕유를 평가하는 그 이야기였다. 이거는 이제 이걸 아시겠죠, 그죠? 안 배운 거죠? 안 배운 거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수화에서 뭐 스무카 같은 뜻이기도 하고 조금씩 의미를 이제 달리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이전에 산수화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때는 이제 색감이 주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색감이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수묵화라든지 산수화를 상당히 이제 그 화가 자신이 우리가 인상파만 해도 얼마나 색초를 미묘하게 써요, 그죠? 근데 수묵화는 오로지 의존하는 건 뭐예요? 농담밖에 없어요. 농담밖에. 이게 자기 스스로 그림을 그리면은 화가라고 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기법, 이게 테크놀로지라든지 재질을 가급적이면 많이 쓰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묵화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더 제약을 가해서 아주 그냥 자기 손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렇게 비유한다면 사진이면 칼라 사진이 아니고 흑백 사진으로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질감으로, 그런데 그런 농담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컬러풀하거나 더 많은 생생한 의미를 담아 내는 그런 그림으로 그려내려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그림이다라는 이런 지지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깊게 만드는 데는 이제 선종이라든지 도가 이런 것들이 이제 훨씬 더 육아보다는 기여를 했다라는 게 지금 오늘 우리가 보는 챕터에서 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에 어떤 그림이냐 이런 구절들도 다 재미가 있어서 482페이지에 보면 개필이라고 하는 것은 자를 재듯이 자를 재면서 그리는 그림이에요. 우리가 궁중의 정각을 그리면 삐뚤삐뚤하게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를 대고 이렇게 그리거든요. 선을 그을 때 박공이라든지 기둥을 그을 때 이렇게 자를 대고 이렇게 긋거든요. 이런 개필과 고든 자를 쓸 수 있다. 그렇지만 개필의 사용은 죽은 그림이 된다. 사화. 왜냐하면은 그걸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라는 걸 정보를 파악하는 그 다음 그 그림에 남겨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정신을 가다듬어 오로지 하나로 모아야 진짜 그림이 된다. 죽은 그림이 벽에 가득하면 흙손으로 벽을 더덕더덜 칠한 것과 어찌 같지 않겠는가. 진짜 그림은 한 획의 붓질에도 생동하는 기운이 드러난다. 생각을 움직여 붓을 휘두르면 저절로 그림이 되는데 이런 개필로 그림을 망치는 것보다는 낫다. 생각을 움직여서 붓을 휘두르는 것은 뜻이 그림에 있지 않지만 진짜 그림을 얻게 된다. 손에 주춤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달라붙어 있지 않았지만 왜 그런지 모르면서도 저절로 그렇게 그려낸다라는.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록일 뿐 그건 그림이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다른 종류의 그림을 그린다라는 사고를 그냥 선언하면서 다른 그림이 어떤 그림이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그림을 구분할 때 진짜 사화, 죽은 그림이냐 진짜 그림이냐. 그러니까 재료 그 자체만으로 정확하게 그려냈지만 더 이상 생동감이 기운 생동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죠? 장조라는 사람의 글을 읽으면요, 장조가 나무를 그릴 때 한 손에 붓 한 자루씩 쥐고, 그러니 오른손 한 자루, 왼손 한 자루죠. 동시에 그린 적이 있다. 대단한 화가죠. 이 손도 그리고 이 손도 그리니까 양필 화가니까 퍼포먼스를 하면 지금도 흥미롭겠죠. 한 붓으로는 물기를 머금어 촉촉한 나무를 그리고 한 손으로는 쓸쓸한 가을빛이 도는 나무를 그린다. 그림에서 기운이 안개와 노을을 뒤덮고 기세가 비바람보다 훨씬 세차게 느껴진다라는 게 지금 이런 그림이 남아있으면 실제로 어떤 그림인지를 더 생생하게 알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그림은 남아있지 않고 전언이잖아요. 전언.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일종의 장조가 그림 그릴 때 사람이 명확하게 대비되지만 두 가지 장면이 오른손과 왼손이 대비되지만 그것으로 하여금 뭔가 대비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묘하게 엇갈려 있는 두 개로 하여금 사람을 생각을 이렇게 자아내는 이런 상태로 젖어들게 만들죠.
다음에 이제 왕묵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왕묵은 그림을 그리고자 하면 먼저 술을 마셔. 또 술 이야기 나왔죠, 그죠? 근하게 취한 뒤에 먹을 뿜어, 찍어 화면에 뿌린다. 우리 저 현대 회화에서 잭슨 플록 이런 사람들이 막 총 쏘고 이러잖아요. 그림을 지가 못 그려 안 그리고 총을 쏘아서 그리고 막 벨짓들을 다 그런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퍼포먼스가 그 왕묵이라는 사람도 퍼포먼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퍼포먼스를 장조라는 사람도 퍼포먼스를 하거든요. 뭐 발가벗고 그림을 이렇게 글씨를 쓰기도 하고 막 그 갈피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퍼포먼스를 하죠. 때로 휙휙 휘두르기도 하고 때로는 쓱쓱 문지르기도 하고 때로 먹을 묽게 때로는 짙게 형상에 맞춰 그렸다. 그러면 산이 되기도 하고 들이 되기도 하며 구름이 피어 오르기도 하고 물이 흘러가기도 하는데 손이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깜짝할 사이에 천지 조화가 나타나는 듯하다. 이게 그림이 한 세 개를 만들어내는 거죠. 벽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손이 움직이고 붓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세 개가 그냥 도드라지게 이렇게 확확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림에서 구름과 안개가 피어오르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그려서 흡사 신이 조화를 부리는 듯 한데 굽어 자세히 살펴보아도 먹물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마지막은 조금 더 뻥이긴 한데 왜 먹물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다 먹물이지. 그렇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먹물로 보지 않게 한다 이 뜻이잖아요. 이게 이제 글자 그대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인데 왜 먹물로 그리죠? 그런데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은 먹물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먹물에 의해서 그려난 세계, 먹물에 의해서 자아내는 그 세계에 주목을 하게 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 기록화가 가지고 있던 그림의 세계랑 이런 산수화라든지 수묵화가 만들어내는 세계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명확하게 그냥 저 아래 것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멸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림의 그림 세계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쉬었다가 그죠? 쉬었다가 전반전을 좀 일찍 마치는 게 야,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두 분 쳐주시려고 지금도 쳐주시고 있는.